안녕하세요, 캣테디입니다. 요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나이트레이지 주니어. 얘는 지금 일단 일반판으로 그 나오는 그 MS 샤시의 나이트레이지고요. 한정판으로 클리어 블루 버전으로 MA 샤시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요 나이트레이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터프하게 생긴 몬스터 트럭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굉장히 거칠고 든든한 이 오프로드를 신나게 달려줄 것 같은 그런 바디죠. 바로 상남자의 바디라고나 할까요? 오늘은 이 상남자의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게 MA랑 호환이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MA 스톡 클래스의 바디로 쓰려고 하고요. 얘를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으냐, 예전에 제가 스프레이 도료로 어설프지만 마블링 효과를 내서 선보였던 작품이 있었어요. 검정색의 붉은 빛깔로 마블링을 입힌 다음에 레드불 라벨을 만들어서 진정한 상남자의 느낌의 몬스터 트럭으로 변신을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뿌려놨습니다. 창문 그 편광필름 붙여야 되니까 그 부분만 먼저 여기 마스킹을 좀 할게요. 주의하게 해서 이렇게 긁히는 부분도 좀 나왔네요. 여기도 아까 긁혔던, 여기도 긁혔네. 네, 요런 거는 마스킹을 해놓은 상태에서 검정만 칠해놨으니까 여기 다시 검정 뿌리면 되겠죠? 네, 요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마블링을 진짜 어설프지만 간단하게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는 실제로 건담 마블링 도색 하시는 분들의 팁을 보고 저도 배워 놓은 거예요. 어떤 걸 사용하느냐면 랩이죠. 네, 랩이에요. 음식 포장할 때 씌우는 이 투명 랩이잖아요. 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원리로 하느냐면 일단 검정색을 미리 칠해 놨어요. 그죠? 검정을 뿌려 놓은 데에다가 이 은색을 굉장히 이번에는 일부러 축축하게 뿌릴 거예요. 그 원래 이 스프레이 마감할 때 굉장히 입자를 곱게 하는 게 좋은데, 이번 마블링에는 이 실버를 뿌릴 때 엄청 그 양이 많이 나오고 흥건하게 젖을 수 있는 느낌으로 축축하게 뿌린 다음에, 뿌리고 이게 마르기도 전에 뿌리는 순간에 아까 그 랩을 씌워서 구겨서 붙여 놓을 거예요. 은색과 검정색 투톤의 그 우연한 무늬가 나오겠죠. 그 상태로 건조가 끝나면 랩을 벗긴 다음에 클리어 레드로 전체를 칠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색에 올라가는 그 빨강 부분은 예쁜 빨강으로 보이고, 검정색에 올라가는 빨강은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샘플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들처럼 마블링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그 실제로 뿌릴 때 랩 씌우는 것까지 해서 카메라로 한번 담아 볼게요.
아까 제가 뿌리고 랩 씌우는 거 보셨죠? 정말 별거 아니고 되게 간단하죠? 야, 이건데 한번 벗겨볼까요? 짜잔. 네, 이런 느낌이네요. 이번에 한 거는 좀 징그럽네요. 근데 어차피 여기 가운데 레드불 마크도 넣을 거고 옆에도 레드불 그 황소를 그 황소 무늬 여기 옆에 황소도 넣을 거고 여기도 레드불 황소 넣을 거고 좀 많이 가려질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겼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원하시는 이제 클리어 도료 이거 다 칠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클리어 도료 특성상 요 어두운 검정에 올라가도 검정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마블링이 싹 지나가면서 검정으로 마무리되는 일종의 그라데이션까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 은색이 올라간 요 부분은 굴곡이 이 스프레이 도료의 단차가 울퉁불퉁하게 표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단차가 생기는 것보다 비주얼을 목표로 만드는 작업이니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재밌게 이 우연의 효과를 각자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킹 테이프 붙여놨던 거 다 떼고요. 이제 창문에 편광필름 붙여볼게요. 있는 요 은색 틀을 추가해줬더니 디테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까 작업을 미리 해놨던 레드불 관련된 스티커들을 제가 출력해와서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